대전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의에서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화에 대한 제안이 나온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우 대전시의원은 저출생 정책 범위를 영유화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6세에서 12세 어린이에게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주자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이장우 시장은 취지에 공감하면서 7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재정 여건을 감안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